치매 걸리신 분은 특히 이제 장소가 옮겨졌을 때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항상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항상 내가 봤던 사람, 항상 내가 들었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계속 바뀌시면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케어기버분께서도 마음 좀 편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이제 처음엔 그렇지만 익숙해지시면 많이 좋아하시고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리랑 시니어센터는 고령화되는 저희 커뮤니티를 위하여 보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 장벽을 넘지 못하여 온주 정부가 보건부에서 그 거주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저희 시니어분들은 많이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 갈라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전액을 이용하여서 지금 현재 미랄교회에서 차츠라는 복지기관과 함께 주 2회 노인들을 위한 그 에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츠라는 시니어 복지보건기관에서는 행정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골드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미랄교회에서는 화장실 개조와 또 방황하는 시니어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가시지 않게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도어가 열릴 수가 있도록 이렇게 모든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브 토론토의 중요한 사역 전략 중 하나는 한인 기관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리랑 시니어 센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니어 관련 서비스들은 현재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동감하고 저희는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재정적 또 인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다 같이 모이시면 이제 소셜 같은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간식 드시고서 이제 10시 반이 되면 이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뉴스나 건강 정보 같은 거를 같이 쉐어를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항상 하는 이제 운동 시간이 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그런 거 하고 이제 오후에는 좀더 피지컬하거나 약간 인텔렉추얼한 거 이렇게 인지 능력 기를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센서에 민감하세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색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비주얼하게 약간 좀 화려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어르신들이 어텐션이 돼요. 그런 활동을 안 좋아하시거나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인지 능력 같은 거, 낱말 퍼즐 같은 거랑 오목 같은 거, 손가락이나 머리를 써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기억력 저하, 신체 및 소통 장애가 있으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며 안전하고 보완된 장소에서 활동을 통해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간병을 부담해온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뭐 치료하죠. 그냥 지금도 워커를 가지고 걷지만 내 몸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잘 나가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서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난 아직까지 그런 데를 다녀보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왔더니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기 와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좋아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 스스로에게도 예, 좋은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더 적극적이고 더 다양하게 펼쳐져야 되고요. 또 이렇게 완전히 몸을 못 쓰는 사람들보다는 집에서 혼자 본의 아니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이나 뭐 가족들은 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때 나와서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뉴스를 직접 면대면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TV만 보시면 생각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사람의 눈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존재감도 더 느끼게 해주고 또 이렇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생활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 넓게 또 더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말씀 자체를 안 하셨어요. 말하는 거를 잃어버리셨는지 아니면 말씀이 하시기 싫으셨는지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셨었는데, 첫 번째 그 방문 후 말문이 트셨고요. 두 번째 방문 후는 어떤 삶의 어떤 활기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삶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됐다. 제 생활 자체도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옆에서도 그래요. 그 정도 사셨으면은 뭐 더 이상의 뭐 그게 없다라고, 그냥 잘 사셨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냥 잘 먹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그냥 가는 거지라고 해서 저도 좀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 몇 년 남은 거라도 그 어떤 삶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참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리랑 시니어센터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러브 토론토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토론토에 있는 모든 단체들, 종교단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갈라를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그나마 일주일에 2회 이러한 애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저희 커뮤니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지원이 저희에게 저희 프로그램에 닿지 않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신다면은 계속 저희들은 이 정부 지원에 대해 여러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많은 한인 시니어들에게 이 도움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